연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연출이 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에는 관객은 다양하긴 하지만 그중 어떤 최소의 중간치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아주 냉정한 눈을 가지고 공연을 봐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연출은. 그래서 전에 했던 공연에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16년 오늘의 관객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저건 너무 진부하지 않나 혹은 아 이건 너무 심파로 흐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지금 관객의 눈으로도 충분히 뭔가 가슴속에 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잊었던 시절 부모 관계 사람들 그런 거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작업 만들려고 이번 작업 준비했습니다.